한번 매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기업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기업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의 관계자분을 초청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 기업 테라사이언스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대표하는 두 분 함께하십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종석 대표이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테라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재인 대표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 소켓게이밍 대표이사 선재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라사이언스가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져갈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기업 소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예, 저희 테라사이언스는 지난 46년간 유압 피팅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유압용 관이염세 등 제조 부품 사업의 핵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농기계 등에 활용되는 테라사이언스의 제조 부품은 국내에선 볼보 코리아,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 건설 기계 등의 굴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밥캣, 존디어, 히다치, 고보타 등의 직간접적인 수출 판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가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발 없는 암 치료를 기업 비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암 백신 전문 기업 옹코팹을 통한 바이오테크 초기 투자는 올해 국내 코스닥 시장 IPO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신사업에 진출, 블록체인 테크 기업 소켓게이밍 인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 콘텐츠를 기획한 차세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의 올 하반기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향후 4차 산업을 주도할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부품 수세부터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기업의 사업들을 자세히 확인해 볼 텐데 특히나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옹코팹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라사이언스가 30.2%가량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지를 확보하고 있는 옹코팹은 지난 2010년 혈액암 분야의 세계 석학인 켄 앤더슨, 니켈 문시 박사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설립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옹코팹은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고 이를 기억하게 만들어 재발 없는 암치료를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PVX410을 기반으로 혈액암 계열 총 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옹코팹은 임상 1상과 2상에 돌입한 유방암과 골수암 등 주요 파이프라인이 셀젠과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글로벌 제약회사의 병용 임상 실험을 진행하며 연구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사와 키트루다와 PVX410의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병용 치료 임상 2상 계획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시작 승인을 완료,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PVX410은 전 세계 유망 암 연구 기관 중 네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다나파우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독성이 없고 면역 항암 치료 트렌드와 일치하는 만큼 골수암 유방암을 넘어 향후 대장암, 췌장암, 전립성 암 등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암 백신 후보 물질입니다. 현재 신한 금융 투자와 주관사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옹코팹의 국내 IPO는 미국 면역 치료제 기업으로서는 국내 기술 상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기술 모의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은 만큼 올 하반기 본격적인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절차 돌입을 목표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테라사이언스만의 경쟁력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 갖고 있나요? 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악재 속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젊은 커뮤니티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라사이언스는 소켓 게이밍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모듈형 플랫폼을 해외 시장, 특히 태국, 베트남, 두바이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사업 전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하락장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지나치게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의 등락에 비해서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사용성 높은 콘텐츠 및 플랫폼이 이제 부족하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켓 게이밍의 모듈형 플랫폼은 암호화폐 거래소, 게임 플랫폼, SNS, 커뮤니티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각각 모듈형으로 조합되어 있는 플랫폼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켓 게이밍의 모듈형 플랫폼의 경쟁력과 차별점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코인 및 토큰의 사용성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며 해당 코인 및 토큰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저희가 태국의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플레이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업 방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제도적 측면에서도 짚어주신다면요. 최근 이제 미국 정부의 각 부처는 이르면 올해 10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 2023년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4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시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라사이언스의 소켓 게이밍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서 우선 그 모듈형 플랫폼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후에 국내에서 최적화된 플랫폼을 선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도에 적합하게 이제 유동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소켓 게이밍의 이제 모듈형 플랫폼은 그러니까 맞춤형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제 소켓 게이밍의 모듈형 플랫폼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켓 게이밍은 강력한 이제 SaaS 방식의 모듈형 플랫폼의 전 세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자회사인 테라테크노스를 포스코홀딩스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테라테크노스는 저희가 5년 전부터 투자한 회사입니다. 초기 기술 단계에서 투자해 원래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기술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단계까지 진입하였지만 추가적인 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특성상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각적 상황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적 투자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테라사이언스는 실현 가능한 미래 사업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테라사이언스는 1분기 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력 사업인 유압 피팅 사업 부분은 수출과 내수 전반에 걸친 고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가 통상 업종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만큼 본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부분 전반의 성장세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테라사이언스는 매년 연매출 200억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액은 약 1조 원, 한화 1,30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전 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장비 부품이 주력 사업인 테라사이언스 피팅 사업에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전략적 투자사 부분들의 가시적 성과를 기반으로 재무개선 세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하반기에 온코페비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IPO 이후 테라사이언스의 보유 자산 가치는 재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는 그동안 온코페비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을 30.2%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온코페비의 적정 기업 가치는 작년에 상장된 동종 기업의 바이오 회사의 시총이 조 단위 이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희 온코페비도 조 단위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기대되는 막대한 평가 차익은 미래 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한 블록체인 기업 성과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 또 다른 수익 사업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사업 전반의 고른 성장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좀 끊임없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실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 기업들의 경영 화두인 ESG 중심의 경영을 통해 견실한 본원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 창구의 다각화 전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항상 미래 먹기를 준비하고 경영 전반의 수익성을 극대화해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테라사이언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